전라남도가 지역 골프장을 대상으로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토양과 수질 농약 잔류량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조사는 12월까지 해남과 순천 등 16개 시군 44개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량과 유출량을 조사해 안전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농약 잔류량 조사에서는 사용 금지 농약은 나오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관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